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. 좋아 좋아 가보자. 좋아 좋아. 게임하잖아. 야 너 또 게임하냐? 어 나는 맨날 맨날 하루 종일 밤새면서 게임하면서 살고 싶어. 야 밤새도록 게임하면 엄마가 혼날걸?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난 만약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릴 자신 있어. 누나면 모를게. 뭐래 넌 진짜 도청에 걸릴까 시끄러워서. 그럼 우리 한번 대결할래? 대결? 어떻게? 엄마 몰래하기 대결! 엄마 몰래하기 대결? 그래 일단 제비뽑기로 엄마 몰래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하는 거야. 그래서 진짜로 엄마가 잘 때 몰래 그 행동을 하는 거지.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 인싸둥이들한테 보여주고 누가 더 엄마 몰래 행동을 잘했는지 투표하는 거지. 좋아. 거기에 더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70이 넘어가면 엄마가 잠에서 깨지 않더라도 엄마한테 걸린 걸로 생각하는 거야. 아주 스릴있게. 어때? 좋아 좋아. 모든 행동은 엄마가 잘 때 꼭 옆에서 몰래 하기다. 당연하지. 좋았어. 제비뽑기 고고! 고고! 자, 여기 있어. 좋아. 누가 먼저 뽑을까? 누나 먼저 뽑아. 난 뭘 뽑아도 자신 있으니까. 이거. 좋아, 나도. 이거. 그리고 이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거. 엄마 옆에서 다이소 깡하기. 오, 내가 쓴 거 당첨. 엄마 몰래 폰 게임하기. 아, 그거 내가 쓴 거. 아,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. 아. 아이, 자신 없지만 그래도 도전. 자, 그럼 나는 엄마 몰래 나가서 놀기, 마라톤과 버블티 먹방. 둘 다 쉬운 것 같은데. 아싸 방어. 아 뿜뿜. 그럼 영상 찍어서 나중에 확인하자고. 하지마지. 오케이 하지. 자 준비됐지? 내가 무조건 이길 준비됐지. 두고 보자고. 그럼 첫 번째 영상부터 클릭. 진짜 못한다 진짜. 그리고 이건 엄마한테 거의 걸린 거 아니야? 뭐가? 엄마가 나 게임한 거 모르잖아. 누나는 엄마가 피곤해서 잠이 깊게 든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. 너는 넌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. 이봉도 영상 클릭! 자 지금부터 엄마 몰래 마라탕을 시켜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마라탕 하나만 배달해주세요. 네 손님 뭐라고요? 잘 안 들립니다. 마라탕 하나만 배달해 달라고요. 마탕? 마탕이 뭐지? 아 마라탕이요. 어 배달해 드릴까요? 네네. 매운맛이랑 마라맛 단계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저기 매운맛 2단계랑 마라맛 1단계로 맡아주세요. 네? 몇 단계요? 아니 그러니까 매운맛 2단계랑 마라맛 1단계로 맡아달라고요. 아 그러니까 매운맛 3단계 마라맛 3단계 맞으실까요? 네네 그걸로 맡아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금방 갖다 드릴게요. 일단 시켰으니까 몰래 한 번째가 뭐
바벨기를 시켜보자. 누구니? 또 누나 소리를 낸 거니? 어? 아, 이제 더 자야겠다. 아유. 갈약가든. 오케이, 긴장. 좋았어. 그럼 누나 다이소깡이나 한번 봐보자고. 클릭.
무슨 소리니? 어? 아까부터 무슨... 아무래도 내가 이긴 것 같은데?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? 하지만 마지막 영상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. 자, 여러분 엄마 몰래 밖에 나가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튼튼이한테 놀자고 막 카톡을 하겠습니다. 튼튼아, 오늘 인사공원에도 놀자. 좋사. 자, 튼튼이를 만나는데 세수는 해야겠죠? 좋아서. 자, 세수는 아주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. 바로 물 대셔라. 이뻐한테 갔다 왔다고. 내가 나랑 놀자고? 어. 이뻐야 이뻐야 좀만 기다려. 얼른 내려갈게. 나려면 얼른 씻어야겠다. 이뻐한테 출발한다고 가볍게 하겠다. 아또
긴장했단 말이야. 결국 못 만났네. 어쨌든 매출하기는 성공했잖아. 과연 이사둥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. 이사둥이들 1번부터 4번까지 영상 중에 엄마 몰래 어떤 행동을 더 잘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몇 번인지 숫자로 써주면 돼요. 그리고 어떤 벌칙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동물 더 할 거예요. 맞아, 사리. 이사둥이도 1번 4번 뽑아주실 거다. 1번 성문이다. 맞아, 사리.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. 그리고 이사둥이들 짜투기들은 엄마 몰래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. 엄마들은 다 알고 계셔요. 맞아요. 우리도 고통날 것 같아, 그치? 아무튼 이따도 이들 댓글로 달아주세요.